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내가 요리사예요. 하지만 내가 필리핀 사람. 내가 한국 요리 알아요? 궁금했죠? 야채 준비를 해요. 자, first는 반하고 양파를 이만큼 썰어요. 넣으시고 그리고 대파를 살게 썰어요. 조심만 돼요. 그 다음에 브랑코 소세지 네 마음대로 해. 썰어요. 먹을 만큼. 그리고 이거는 살코기 햄. 이거 조금만 먹을 만큼 똑같아요. 썰어요. 반. 놓으시고 준비 다 됐습니다. 건강 요리 먼저 풀어주세요. 다음에는 김치를 이렇게 뒀어요. 넣고 잘 숙이도록 적어주세요. Mix well. 그리고 고춧가루 한 꼬숟갈. 내가 매워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반만이요. 그리고 mix well. 그 다음에 아까 양파, 대파를 넣고 똑같아요. Mix well. 소시지 스팸하고 넣고 잘 섞이도록 적어주세요. 국간장도 이거 한 큰 숟갈 넣고 이거도 쌀뜨물. 이거는 백종원 선생님 배웠습니다. 쌀뜨물로 하면 조금만 이만큼만.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주, 굴도 고추장,
한 숟갈 이만큼요. 아, 우리 맛 달라니까요. 그래서 아, 네 마음대로 해요. 트라이하고 조금 테스트. 혹시 어머니 김치 제일 맛있으니까 맛있게 보였어. 이거도 맛있니까 미운하고 옵션이요. 이 맛 알아하고 이거 먹고 다 됐습니다. 예, 와우, 맛있겠다. 됐다. 뭐야, 내 남편 왔어요. 와, 대박. 진짜 맛있어. 뭐 맛있어? 오빠 먹어봐. 아, 나 내가 오빠, 할게. 오빠. 나 숟가락 오빠, 알았어. 줘. 오빠 줘. 숟가락 만 주면 되지. 그 네가 왜 또 줘? 뭐 맛없게 생겼구만. 와, 진짜 맛있어. 백종원 아저씨 따라한 거야? 네. 내가 딱 먹어보면 알아. 내려봐. 잠깐만 다시. 아, 씨발 존나 맛있네. 맛있지.